fucking drunk. "이효리는 가수 이효리보다 100만 배는 반갑다." 이 세 글자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만큼 그녀는 브랜드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섰다. 그녀는 또한 비판의 중심에도 섰다. 가수인데 노래를 발로 한다거나 시덥지 않은 연기력으로 드라마를 말아먹었다는 비판도 들어야 했다.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가 이효리 하나가 아니어도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효리 하나가 아니어도 상관없었다. 그녀를 상품으로 소비하고 나면 의례히 쏟아지는 비판들. 그것은 그녀가 이효리였기 때문이다. 이효리였기에 노래를 불러도 이효리가 매를 맞았고 드라마를 찍어도 이효리 드라마로서 이효리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그것은 그러나 맞는 말이었다. 이효리는 가수치고 노래를 잘 못했고 드라마도 어색했으며 이효리가 나오는 드라마는 이효리 때문에만 그 가치가 있었다. 다른 그 무엇도 찾아볼 수 없는 이효리표 그 모든 것들. 그 안에서 이효리는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다. 이효리의 시대가 왔다고 떠들었다가 이효리는 거품이라고 매도하기도 했다. 그렇게 이효리를 떠받는 것도 이효리를 내친 것도 대중이었고 언론이었다. 그런 이효리. 이효리에게 쏟아지는 그 많은 관심들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효리의 선택에 대중들의 관심이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런 관심도 이효리이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효리가 아니라면 그런 관심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그런 이효리이기에 이효리가 여전히 진행자로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면 신기하다. CF만 찍어도 가수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것 같은 이효리가 이미지 소모도 심하고 톱스타들은 기피하는 MC를 맡는다니. 그것도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단독 토크쇼가 아니라 예능 프로의 공동 진행자로서 말이다. 그러나 그녀의 진행 솜씨를 보자면 그런 놀라움이나 걱정쯤이야 단박에 사라지고 만다. 그녀의 재치에 놀라다. 그녀의 MC로서의 재능이 최초로 의심을 품게 된 것은 그녀가 최초로 신동엽과 함께 해피투게더의 공동 MC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부터다. 이제까지 핑클에서 활동 잘 하다가 솔로 앨범 낸다더니 갑자기 웬 MC? 수많은 사람들은 이효리에게 반대했다. 이효리는 그때까지 그냥 아이돌 가수에서 솔로로 데뷔하는 수많은 가수들 중에 한 명이었고 적당히 섹시한 이미지를 갖춘 수많은 연예인이었을 뿐이다. 그런 그녀가 증반 노래방에서 신동엽과 MC라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해피투게더 안보기 운동까지 벌어질 지경이었다. 그러나 몇 개월도 채 가지 않아 이효리는 모두의 사랑을 받았다. 이효리를 가수로서 싫어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래도 증반 노래방,
쟁반 극장은 재미있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이효리는 인기 진행자로서 발돋움할 수 있게 된다. 허리가 때때로 던지는 재치는 때때로 신동엽의 그것을 뛰어넘었다. 이효리는 MC로서 철저히 망가져주면서도 결코 주눅들거나 기죽지 않았다. 이효리가 전 미모가 되니까라고 농담하면 밉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쟁반 맞고 아파하거나 잇몸이 다 보일 정도로 웃어제껴주면 그만이었다. 쟁반 극장에서 민망한 연기를 하다가도 깔깔대고 웃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그 이효리가 만만했다.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이효리가 있었고 저 사람도 나처럼 결점을 내보이며 깔깔대고 웃는구나 하는 친근함이 있었다. 신동엽조차 내가 이 말을 하면 당황하겠지 하는데도 이효리 씨는 재치로 받아낸다. 순간 깜짝 놀랄 때가 있다라는 요지의 말을 할 정도였다. 그러고 나서 신동엽과 해피투게더를 끝내고 쉬다가 다시 유재석과 해피투게더 공동 MC를 맡게 된다. 여기서도 그녀가 가진 끼는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툭툭 던지는 장난들과 일반일 패널들과의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친화력은 이효리를 해피투게더의 둘도 없는 안방마님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 후 다른 공동 MC가 발탁되었지만 이효리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만을 들은 채 물러났다. 그리고 해피투게더 쟁반 노래방은 그 추억의 명맥을 이으며 설이나 추석 때 다시 한번 신동엽과 이효리를 뭉치게 했다. 특히 이효리가 이번에 신동엽과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게 되었다는 소식에 반갑다. 모르긴 몰라도 이효리는 신동엽과 다시 한번 최고의 호흡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기에 이효리라는 이름은 반갑다. 일요일이 좋다의 어떤 코너를 이들에게 맡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오랜만에 둘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TV 앞에 기꺼이 앉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효리는 김원희를 제외하고 능력있는 여자 예능 프로 MC가 전무하다. 시편 상황 속의 최고의 남자 MC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고 그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무서운 MC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효리의 MC 컴백은 그녀가 가수로 컴백할 때보다 100만 배는 더 기쁘다.